있습니다. 내 직만. 네. 내 직만. 내 징크스는 맞았어. 야. 아마 많이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예. 틀리지 않았어와는 다른 뜻이죠. 예. 뭐 발음은 똑같으니까요. 예. 내 직맛. 금요일 구만 오후 2시에 예. 예.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 승룡. 아 우리 승룡 씨, 승룡 씨, 예. 예. 승룡 씨인가요? 예. 안승룡. 안승룡 씨. 예. 예. 소류겐. 안소류 왔다따 뚜개 뭐 이런 느낌으로 아왜 아, 왔지 않습니까? 왔다따 뚜개 생각못했네. 터터터터 예. 아 그쵸. 예. 스트레이트 파이트 몇판 해봤거든요. 예. 잘하진 못하는데 예. 피지컬이 안 좋아가지고. 예.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우리 나린님이 누누를 플레이했었고 뭐 이겼어요. 드래곤도 3개나 먹었고 아래쪽에 이런 또 이 지표를 보여주시네요. 네. 예, 드래곤 5회 처치 중에 지금 3회 3발이나 거의 끝났습니다. 아 맞아요. 예, 솔직히 이건 뭐 못 클리어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챔피언이 뭘까요? 아마 아까 자막에서 준비된 챔피언 중에 시바나도 있었던 것 같고. 아 시바나도 욕먹는 건 맞죠.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먹었을 때 아마 추가 스탯이 좀 생기는 거로 예전에 그 패치가 딱 됐을 때는 뭐 어떤 종류의 용인에 따라서 막 다른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뭐 그냥 안 따지고 스탯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시바나 예. 시바나는 그냥 욕 먹으면 마방 물리방어력이 그냥 올라가요. 하나씩 예. 얼마씩 올라가는지는 얼마씩 올라가지? 올라간다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요, 예. 네. 아 디테일한 수치까지 모르죠. 네,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아, 자 OPGG 전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신 날인 브론즈 4 빵점. 지금은 이제 빵점 아니죠? 예, 올랐겠죠? 올라갔으니까. 예. 피들 카타, 아 카타리나 제국. 제국과 암살자. 예. 4제국이 뽕맛이 재밌습니다. 아 시원시원해요. 아, 이번에 카타리나 한다고요? 와 이거 미션은 거의 한 거다 이거군요. 아 뭐 아, 아, 마지막에만 정글하면 되지. 미션은 거의 다 된 거다 이거구만. 에이, 여유 오. 여유. 아 카타리나 4제국 뽕맛이 제대로긴 한데 드레이브님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죠. 예. 저는 검사가 재밌더라고요. 검사.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는 개인 방송을 거의 좀 쉬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 예. 방송까지 하려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너무 못 보내고 막 너무 삶이 피폐해져. 아.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제 요리하는 거는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로도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거를 촬영장 이렇게 라이브로 조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고. 또 지상렬 아연을 하고 회사의 일을 보고 또 시사건건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남는 시간에 또 개인 방송까지 하니까 개인 방송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컨디션이 힘드니까.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남는 시간은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좀 그냥 쉬면서 가족들하고 좀 보내는 걸 하는데. 예. 그러고 이제 좀 남는 시간에 방송 안 하고 혼자 롤토체스 한두 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거 없이 집에서 사실 그냥 이 솔로 랭크를 돌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부담이? 왜냐면 딴 거가 뭐 생겼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없어. 롤토체스 그냥 지면 그만이잖아. 아. 내가 행복하고 나가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소환사협곡은 우리 팀 4명이 괴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그 랭게임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롤토체스 이렇게 하는데 좀 하니까 골드던데요? 네. 하다 보면 올라가요. 네. 별게 없어요. 골드도 그렇고 플레 다이아까지도 별거 없을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이대로 거의 아마 시간만 좀 투자를 하시면은 네.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4등 안에만 들면 되니까. 네. 네. 그게 좋죠. 네. 뭐 아트록스 하는 것도 좋고요. 뭐 다 재밌어요. 네. 아트록스가 진짜 사기예요. 아트록스. 아 뭐. 이성 아트록스가 템을 맞춰 놓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삼성도 아닌데. 네. 볼베도 재밌고요. 볼로스라 그러잖아요. 다 죽인다고. 네. 뚝뚝다. 예, 네, 뚝뚝다 하면은 볼로스 때문에 구인수가 하긴 아트록스도 구인수 좋죠. 아, 그렇죠. 예. 네.
공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요즘 그래서 뭐 곡궁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곡궁이 무조건 곡궁 오브 레전드 거기. 예, 그렇습니다. 예, 곡궁 예. 무조건. 그래서 이게 뭐였는지 알아요? 처음에 뭐 강도깨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전 초범에서 누가 잘 짚느냐 싸움 있어요. 아, 캐릭터. 그쵸. 예, 그 피지컬 싸움. 아, 피지컬이 아니라 그 캐릭터가 뭐가 더 유리하냐 짚는데. 오, 아. 풀보가 제일 유리하다. 뭐 이런 아, 얘기도 있고. 그게, 아, 네. 그게 또. 아, 그게 또 있군요. 엉덩이로 막 밀치면서 잡는다. 아. 자, 두 번째 경기 뱀핑 만나보겠습니다. 아, 풀보가 좋아요? 페이 투 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페이 투 윈. 아, 여기 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 예. 자, 그러면서 챔피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대 팀부터 보면은 뭐 제이스 탑에 정글 케인, 미드 제라스, 바텀 케이틀린 유미로 보이고 네. 우리 나리님 팀을 보면 탑 카밀의 정글 앨리스, 미드 카타, 바텀 뭐 바루스 럭스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조합은 굉장히 좋아요. 카타리나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조합은 진짜 좋아요. 완전히 이기는 조합입니다 이건. 예. 카타리나만 잘하면 된다. 너무 어려운 숙제 아닌가요? 네, 이건 완전 이기는 조합이고 예. 정글도 이기는 싸움이고요. 탑도 할만하고 바텀도 이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챔피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보면 카타리나가 돌고 있을 때 끊어줄만한 애가 딱히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라스 말고는 딱히. 그리고 뭐 케인이 다르킨으로 변신하면은 좀 끊어줄 수 있을 거고 네. 제이스가 밀쳐서 예, 끊어줄 수 있을 건데 이게 확정 CC가 지금 딱 보면은 제이스가 밀치는 거 말고는 확정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논타겟이니까요. 네. 그래서 카타리나가 할만해요. 팽도 없고 상대가 팽도 없고 요 쓸어 담는 그림 나옵니다. 쓸어 담는 그림이 나와요. 카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카타리나가 드래곤도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카타리나 드래곤 먹으면 되죠. 예, 정글로 아닌 상황에서 먹는 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피디님? 그럼요. 예, 인정하겠죠. 당연히 인정하죠. 네. 뭐 꼭 혼자서 먹지 않아도 예. 같이 도와서 먹어도 되죠. 아, 네. 그럼요. 예. 같이 도와서 먹어도 되고 핑 찍으면서 드래곤 먹으러 가자 하면 되는 거고요. 혼자 먹기가 그렇게 쉬운 챔피언은 아닌데 혼자 먹어도 되고요. 뭐 못할 거 없죠, 잘 크면. 네. 뭐 조성장 좀 되면은 뭐 못할 거 없으니까요. 카타리나 전체성 카타리나가 어려운 챔피언이죠. 그렇죠. 네,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피지컬이 좀 필요한 챔피언. 카타리나가 그러니까 피지컬보다 약간 판단력. 이게 뭐냐면 저 땅바닥에 떨어진 저 검을 주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순간적인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가요. 그렇죠. 일단은 집으로 가야죠. 가서 죽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검은 내가 저걸 밟는 순간 똥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도망가다가도 검을 던져 뒤쪽에 검이 떨어지잖아요. 예. 적군이 바글바글한데 습관적으로 갑니다. 후루룩. 예. 한번 돌리고 죽죠. 예. 그런 경우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르블랑, 제드 이런 데 습관적으로 돌아와요. 나도 모르게 네, 눌러서 네. 이렇게 굳이 네. 한 번 더 눌러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리신이 음파를 맞추면 습관적으로 일단 날아가고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군요. 요게 있습니다. 카타리나의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검을 보면 참지 못하는 네. 요게 있는데 요거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숙련도 한번 확인해보죠. 자, 케인이 17만 점. 와, 케이틀린이 18만 점이에요. 와, 오호. 자, 저 둘은 판 깔아주면은 그래도 캐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바루스는 한 6만 9천 점 정도. 예,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은 승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인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우리 신나리님은. 카타리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 카타리나가 좋아요. 예, 네, 좋은 챔피언입니다. 솔로 랭크 한정에서는 진짜 좋은 챔피언이에요.
이게 대회에서는 카타리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기 힘들죠. 예. 네. 대회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일단 초반 라인전이 어렵고 라인 클리어가 잘 안 되고 CC기가 없고 여러 가지 잘 성장을 했을 때 캐리력은 있습니다만 초반에 시너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국이 초반 시너지가 어렵잖아요. 랭게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게, 이게 따라오는 거군요. 초반 세역국에서도 예. 카타리나가 초반 시너지가 잘 안 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대회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프로게이머들도 솔로 랭크 할 때 카타리나 합니다. 재밌으니까요. 네. 요 촥촥촥촥 도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케인하고 케이틀린은 숙련도가 10만 점이 넘는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현지인이긴 한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판이 꼬였을 때 극복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잘 풀렸을 때 역전을 잘 안 당한다는 뜻이에요. 아 흥했을 때 파괴력이 네. 있다 폭발력이 있다. 저렇게 숙련도가 있으면 사실 티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못 올라가고 한 이쯤에 있다라는 거는 약간 임기응변에는 능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본인이 잘하는 상황만 오면 굉장히 잘해줄 그렇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상황 판 깔리면 네. 굉장히 잘하는데 어? 이거 앨리스가 굳이? 왜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도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네요 케이틀린이. 이게 아하! 앨리스가 강타를 그냥 빨리 썼어야 아, 되는데요. 그러면 먹었을 텐데요. 자 근데 이거 정글도 망했는데 예. 그리고 이건 이게 블루가 아니 그냥 라인 어?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왜 다시 오죠? 오, 다 맞았어? 8트까지 오? 오, 전멸! 점화 빼고 자, 일단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케인 났어요. 케인 났어요. 와, 아. 2레벨 케인. 어, 저 레드들 너무 괴롭다. 몇 대를 맞는 거야 도대체. 네. 일단 블루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좋은 스타트일까요? 아, 바텀 때문에요? 바텀 지금 경험치 CS 하나도 보고 이제 예. 가는데 지금 아, 그게 좀 문제긴 하죠. 자, 그 사이 탑 쪽에서는 뭐 제이스가 카미를 뭐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별거 없네요. 그래도 이거 들어오는 웨이브가 잘 챙기며 럭스도 뭐 경험치 놓친 부분도 좀 있고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1레벨인데 막 견제하러 들어와. 와, 아주 저돌적이네요. 앨리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시야가 어디에 있었을까? 삼거리 쪽에 있었던 것 같죠? 삼거리 쪽에 들어온 엘리스가 들어오는 걸로 봤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냥 먹으러 가거든요 라인을. 뭐 그렇죠. 네. 네. 우리 정글도 멀겠다 보통 먹으러 가는데 드론즈답지 않게 견제를 해줬어요. 그 덕에 앨리스는 조금 뭐 말린 부분이 있고요. 앨리스 동선 아 앨리스는 그냥 무조건 저 두꺼비랑 저 빅대나 먹어야 되는데 지금 블루 먹고 레드 먹었어요. 레드까지 바로 가봤는데 예. 케인이 먹었거든요 그거. 아 그런가요? 케인이 먹어서 지금 2레벨에서 그냥 들어와 있는데 오오오오오오 아슬아슬했습니다. 카타리나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거의 분사 상태. 카타리나는 첫 템 나올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첫 템 나올 때까지는 살려줘야 돼. 아 한참 걸리겠네요. 예. 자 이게 빠지라고 지금 핑 찍히고 있죠. 예. 아니 도와달라는 건데요 지금 카타리나가 정글한테 지금 도움 핑 찍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정글이 지금 원데이 투데이 하고 있는데 저걸 도와달라고요? 카타리나의 핑은 백핑은 아니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위쪽에 갱킹 들어가는데 네 들어왔네요. 지금 2레벨에 여기로 왔다고요 앨리스? 정글 좀 돌아주세요. 아이고 포킹 맞고 쓰러졌다 가빌. 아 앨리스 지금 기회죠 레벨업. 아, 아싸 라인. 아 이거는 이거는 레드팀 못 이겨요. 아 앨리스가 지금 전혀 앨리스를 모르고 예. 정글 동선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본 앨리스인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탑과 미드에서 지금 기본적인 라인전도 제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레벨도 아니어가지고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자 저거거든요. 칼날을 밟으러 가는 저 본능 네. 타워 안쪽이었어요. 본능에 충실하네요. 뭐 유미는 가는 길에 네, 가는 길에 많이 맞고 있죠. 예 이제 여기까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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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요. 드래곤은 한 마리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대로만 가면 15분 썰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가 지금 저 상황에서 와 저기서 저 골렘 먹고 있으면 한 세월인데. 뭐 3레벨을 찍었네요. 예. 원래 초반에 생략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5레벨이에요. 아 이거 아 전멸 빠졌죠. 그럼 다음에 또 오면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블루팀 입장에서는 훈훈한 에, 이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카밀 지금 저기 그 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카밀은 근데 뭐 아이템도 나온 게 없고 라인도 안 좋고. 자 지금 카타리나가 로밍을 가나요? 어? 6렙 되자마자 로밍. 자 우리 킬가가 잘 보네. 아 카타리나 저 어? 카타리나가 아니야 저 아까 일단 카밀은 탑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톡! 이건 호응이 너무 쓰레기 같았다. 네, 뭐 오는 걸 아예 몰랐나요? 핑을 찍었는데도 하나도 없었네. 아 그렇네요. 그래도 전멸 속광만 잘 맞춰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카밀이 어떻게? 뭐 어? 저 제러스까지 왔습니다. 어, 카밀은 이미 뭐 거의 터진 상황이고요. 와, 뭐 앨리스 죽을 뻔했죠 지금. 이 제이스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요? 제이스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저렇게 될 것 같아요 실력이. 제이스 제이스를 못 막을 게 아니라 제이스가 와도, 잘 컸으니까 지금 누가 와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제 실력으로는 앨리스하고 네. 카멜 실력으로는 그럴 때는 대포 미니언이 한 6마리 같이 와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저거 보세요. 와, 뭐 하는 겁니까 저게. 갈고리 발사라고 쓰시면가요? 네 맞아요 갈고리 발사. 갈고리를 와 공기에다가 박아놓으려 그러네요. 챔피언한테 쓰잖아요 계속. 아예 모른다라는 이야기겠죠? 아유 제이스 콧구멍에다가 갈고리 꽂으려 그러니까 아유 피나요 그게. 택도 없죠. 아 에이. 이거는 이거는 레드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미드도 카타리나예요. 미드도 신나린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제라스한테 저 터지고 있거든요. 어? 아, 뭐 맞아도 돼요 지금은. 네, 타워에 세 대까지 맞아도 돼요. 네. 자, 뭐 무난하게 귀향각 잡으면 되겠고, 그나마 이 CS라도 반반 가는 게 바텀인데. 아, 그것만으로 비벼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정글 리드가 지금 거의 폭파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케이틀린 용 입장에서는 숨만 쉬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케이틀린도 사실 숙련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견디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호기롭게 꺼낸 신나리님의 미드 카타리나는 곧 저물지 않을까. 아 앨리스도 그나마 카타리나에서 블루 먹었을 때 다행이네요. 그렇죠. 바다를 안 쓸 텐데니까. 어휴. 갈고리가 예, 다 왔습니다만 뭐 결과에는 변화가 없죠. 뭐 하죠? 와, 제이스가 즐겨요. 아. 이 재롱 버는 느낌. 예. 더리. 홍보 잘한다. 오대로 쓰러지는 거죠? 오! 설마 저 정도로 이제 팀내 불화가 생기지 않겠죠?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네, 너무 유리해서. 네, 그렇죠? 예. 타러 먹는 것만 아니면 이거 지금 보면은 저 망치로 되게 잘 쳤어요 제이스가. 네. 뒤로 날리는 망쳤지 않습니까? 일단은 게임은 블루의 승리는 뭘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글 미드. 야 신나리. 드래곤 먹는 거 보소. 와 여기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와 무의미한 게임으로 만들지 않겠다. 와 이거 전략 좋네요. 아, 네. 전략적 팀 전투. 아 드래곤 슬레이어 모드. 와
이걸 미션 각을 보네. 이거 뭐 전멸도 없는 화면이라서 네, 이미 죽어 있죠? 네, 뭐 죽었습니다. 아, 게임 시간 10분인데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이건 뭐 일단 앨리스가 스태미나보다 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예. 탑은 탑도 뭐. 사실 뭐 승부에 이게 뭐 지장이 없. 이걸 다이브를 본다고요? 오 CC 연계. 근데 데미지. 아니 힐을 다 뺐기 때문에. 네 서로 아 제이스가 내려오면 뭐 다 죽어야죠. 형이 왜 거기서 나오죠? 자 일단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없어 보이는 카타리나입니다. 어? 아닌가요? 가겠죠? 왜 여기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죠? 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라인을 가겠다? 네. 그러면은 뭐 바텀타워 채굴까지도 대단하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웨이브는 뭐 제이스가 챙기는 거. 제이스는 뭐 뭘 해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냥. 예. 어! 궁 쓰자마자 스턴 받았어. 아, 물 마시다 목적 탁 빠진 느낌이네요. 아, 네. 탁, 어. 이건 물론 뭐 궁이 있다고 뭐 별다른 변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카타리나는 그랬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틀어서 이거 속박이라도. 아 정말 빠졌죠. 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카타리나가 못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카밀 앨리스가 더 못해. 저 둘이 에이스죠 그러니까. 네 카밀 네. 앨리스가 더 못한 숙련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와 뭐 에이스는 과감하게 들어가네요. 네. 이래서 오 흑박 안 닿았습니다. 슬로우 이래서 걸리고 티어 올리고 싶으면 전력 검색해서 숙련도 떨어지는 사람들 있으면 닫지 않는 게 맞아요. 아 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단원은 뭐 이게 뭔가 있습니다. 어허 다 잡혔는데 자 잘 돌았는데요. 딜이 없어요. 템이 안 나와서 그래도 바르스가 딜 먹어야죠. 오, 더 그렇지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어요. CC 형계가 속박 좀. 아 럭스가 스킬 쿨이었어요. 자 뭐 카타리나 딜 넣었습니다. 네. 아 근데 카타리나 템 저거 어떡하지. 아유 저 언제 뽑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텀 쪽이죠. 오늘 뭐 유미가 스킬 날렸고요. 막 들어가면서 로제 앞에 있습니다. 문제는 카타리나는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뭐 2대1 교환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뭐 지금까지 중에서는 첫 번째 킬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네, 감동의 1킬. 네. 또 반격이 효과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카타리나가 템이 나와야지 뭘 쓸어 담을 텐데. 이게 꾸역꾸역 해. 그러니까 카타는 사실 로밍 방에도 로밍을 통해서 킬 주워 먹고 그 힘으로 템 맞추고 역전하려는 이거 템 맞추다가 최후의 선광. 프린 게 없나요? 살았어요. 예. 와. 자, 어제 살아 나갔어요. 어, 이거 아, 고치. 아. 이거라도 맞췄어야 됐는데. 아, 델리스 죽진 않았네요. 어. 오. 아, 결국 제라스 궁에 죽었고 이것도 나오면은 마무리가 되겠지요. 아, 꿈과 희망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사라졌네요. 네. 네. 게임 시간 14분. 높은 확률로 20초 후에 게임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와 제이스가 전체적으로 너무 숙련도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초반에 말리기까지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복구를 할 수가 없네요. 자, 뭐 카밀은 드디어 좀 편하게 뭐라도 하고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지금 너무 속 터지는 게 뭐냐면 그 망한 앨리스보다 CS가 적어요. 저 솔방울 탄 이거 탄 살았나? 아이고 어? 불펜사슬? 대마씨 없나요? 어? 있는데? 왜 안 쓰지? 아 그 안 써도 죽으니까? 아니 그 써야죠 대마씨야 써야죠! 많아도 많은데 제발! 그쵸? 늦었어 이제 역스까지도 안 이거 전멸 없는 카타리나. 자 위쪽에서 스킬이 나왔고 자 이거 아유 못 잡겠다. 다 날아갔다. 끝났어요. 네. 아 너무 아쉽네. 럭스라도 좀 잘해주면은 뭐 희망을 하나라도 찾아보겠는데 지금 뭐 1도 없습니다. 예. 바루스가 CS를 그럭저럭 근데 그럭저럭이라고 하기에도 제이스 뭐죠? CS? 말도 안 되는 16분에 157개 프로게이머인가요? 거의 분당 10회 분당 10개 CS. 아 칸테식이야? 뭐야 돌아왔구나. 아이언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분당 10개 먹었어요. 어차피 질 게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브론즈의 칸 저거 죽었죠. 어이 교통사고예요 거의. 오, 네. 레벨이 높아가지고 거미가 제이스에 치였네요. 아 네. 아 그래서 예 이거 뭐 허락받고 CS 먹어야 되고 아 제이스 오면 허락도 안 해줘요. 이거 타워 밀려야 돼요. 네 이거 완전 망했어요. 네 카타리나 오 죽었죠. 야 뭐 망치가 뭐 연계를 넣어주는구나. 아니 럭스야 대마씨야 좀. 아 럭스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빨리 좀 해주지. 아니, 바루스가 그렇게 막 때리고 있는데 럭스한테 딜 넣으라고. 왜? 왜 옆에서 직관만 하고 있어요. 아 럭스도 진짜 아. 터지는데 이거 카타리나가 아 다행히도 드래곤을 먹었네요. 에. 아 블루가요? 예. 이거 배탈렸는데도 드래곤 먹고 비싼 마무리하면 근데 이게 카타리나가 안 먹어서 의미 없지 않나요? 이건 블루가 먹으니까 안 되죠. 그쵸 예. 블루 팀이 먹는 거니까 레드 팀이 카타리나 같이 드래곤 먹으면 예 그럼 되는 건데 지금은 블루가 먹는 거라서 아유 죽었다 안 돼 지금 답답합니다. 예 삼성이에요 예. 지금 삼성 안 돼 삼성 풀템 예 아이템 3개 다 끼고 있네요. 답이 없어. 특성도 암살자까지 들고 있네요. 그리고 어 위쪽에서 제라스라도 한 대만. 아 좋아요. 야. 아니 힐 써주고 나면 써주고 아유. 이거 뭐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답답합니다. 예. 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여요. 네. 18분에 184개 CS가 던지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예. 네. CS는 사실 못 쏘죠. 상대적이어서 뭐 많이 먹을 수는 있다라고 쳐도 상대가 못해서 킬을 많이 낼 수는 있는데 CS는 못 속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이거는 확실히 기사님이에요. 이거는 네. 관광객이 맞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해도 CS를 잘 먹는 건 똑같거든요. 네. 갈고리 발사. 갈고리 없나요? 아까 한번 써가지고 네. 풀 타임이 돌아오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 쫓아가죠. 네, 너무 빠르네요. 어?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뭐? 공이 큰데 아 슬로우 올리고 가라. 내려오는 기다렸다가 아 이거 하나는 못 잡았네요. 아. 케인이 숙련도가 되게 높았어요. 예. 그 암을 어, 잘 쓰네요. 예. 아주 통통 튀게 플레이해주는군요. 예. 예. 케인이 숙련도가 매우 높았어요. 10만 점 넘었었거든요. 신났죠 지금. 아 유미도 신났고요. 예, 아이언 티어가 나오면서 저는 아이언 티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요? 브론즈들이 부심을 부려 짜증나. 아, 왜 아이언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 최하위 티어가 아니니까. 아, 아이언 그 강철 이름도 좋은데. 네. 거기다가 어, 와 진짜 빠르네. 아, 와. 자, 아이언하고 그랜드마스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약간 좀 그 매칭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딱해졌나요? 네. 네. MMR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매칭이 좀 이상하게 잡혀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보니까 유저 수가 줄어서 뭐 매칭이 넓게 잡히는 게 아니라 티어를 넓 유저 수는 비슷한데 티어가 넓어지면서 MMR이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차이가 안 나는데 MMR로는 티어 차이가 난 이런 일이 너무 촘촘하게 어... 티어를 만들다 보니까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만난다는 건 MMR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예. 태초 스님 몇분간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노 태초. 어, 다 다음 주에 보십니다. 제가 어쨌든 8월 안에 이번 주 목요일에 아프리카에서 김동준의 스케줄을 확인하러 만나러 갑니다. 아프리카 담당자를 이번 주 목요일에. 아, 그렇군요. 예. 어, 두근두근하네요. 예. 아니라는 말을 3시간 동안 얼마나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안 좋아요. 아예 내려놓으면 안 그런 건가요? 예. 야, 말리 스냅포드 티가 안 나네요. 어, 케인이 확실히 판 깔렸어요. 제가 말씀드릴 저런 훈련자는 판 깔려 있으면 잘한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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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그래도 잡아내기까지 한 대만 안 되네. 뭐 바루스는 제압이 되는 거고요. 오, 최고의 성과. 좋아, 이제 다시 하면 안 죽겠죠? 어, 앨리스가 오, 끊어졌다. 카밀이. 근데 럭스 죽고 카밀 죽고 어떻게 된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끊어줬는데. 아, 그냥 갔으면 살았겠다. 아, 띵. 자, 잘못 누른 건가요? 경기가 끝난 건가요? 네. 나머지 챔피언들의 움직임으로 봐서 아직 썰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반대하고 있을까요? 썰에 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안 할 수 없죠. 사람이라. 사람이라면 이거 썰은 집에. 일단은 신나리는 썰은 잘 안 해요. 아, 의지가 있는 분. 네. 네. 사실상 다 진 건데 그거 왜 썰은 지냐고 막 울먹울먹거렸던 게 저번 아. 주 인터뷰였잖아요. 그 저희가 보기엔 다 진 거였고 네. 나리님 보기엔 이길 수 있는 거였고. 탈론인데 네. 이제 끝났네요. 아, 마무리됩니다. 예. 네. 탈론 이제 킬 먹고 시작하려는데 썰엔 친다고 울먹거렸던 저번 주 예, 끈기가 예. 없다고 예. 예. 아마 카타리 그래도 카타리라는 거 깼겠죠 이번에는. 그렇겠죠. 예, 예. 카타리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별로다. 왜냐면 예. 카타리다가 숙련도를 쌓아서 잘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챔피언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앨리스를 연습하는 게 더 빨라요. 예, 앨리스는 정글 동선이 있고 1번 콤보가 있고 뭐 요렇게 있는데 카타리나는 CC기도 없고 오로지 피지컬이에요. 오로지 피지컬. 그런데 CS도 지금 60개밖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한참 못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조 터진 카밀보다 못 먹었어요. 딜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체크해보죠. 아이고, 딜 꼴찌했어요, 미드가. 아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 앨리스하고 카밀보다도 못든 장을까. 아유, 진짜. 봉인합시다. 네. 네, 안 하는 걸로. 저 제가 봤을 때는 패드립 당하고 저거 했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앨리스가 초반에 워낙 비중이 커서 아. 또 제이스도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는 좀. 예. 네.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딜량입니다. 예. 상대 유미랑 딜량이 거의 비슷하네요. 카타리나가. 예. 근데 유미가 원래 딜을 좀 많이 아, 아닙니다. 예. 카타리나가 원래 딜 1등을 많이 하는 챔피언이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범위 딜을 넣기 때문에 네. 예, 궁극기가 여러 명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딜량 1등을 종종 하는 챔피언인데 딜량 꼴찌. 그러니까 얘기가 극과 극이에요. 카타리나가. 아 그렇군요. 네. 네, 경기가 많이 좀 힘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네. 자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잘한 장면. 그렇죠. 네. 의미가 컸어요. 그렇죠. 네. 도라곤. 걔 박살났지만. 네. 도라곤은. 드래곤. 네. 이거라도 가져간 게 어딥니까? 막타도 카타리나였어요. 예. 네. 아 오늘 아까 누누도 보여줄게 보여줄게 욕 먹는 거밖에 없고. 예. 실리아에서 실리 챙기는. 신나리. 그렇습니다. 아 이거 프로젝트 베인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어요. 네 하나만 먹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프로젝트 베인이 갑니다. 네. 자 프로젝트 베인은 예쁘거든요. 하겠죠. 거의, 네. 다음 뭐 주에 프로젝트 베인을 선물을 주는 것도 좋고 뭐 욕을 못 먹어도 뭐 좋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방송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미드 카타리나 예, 화려하게 패배했고요. 자 마지막 3경기는 정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챔피언을 가지고 들어올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그 세 번째 신나리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